사실 중국도 말씀 언급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차라리 트럼프 때가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분석도 그래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네. 앞서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가 참 씁쓸하지만 어딘가에는 더 좀 이제 우방 국가가 네. 될 텐데 뭐 될 지금까지 수밖에 보면은 없죠. 네.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가끔 중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바이든노믹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또다시 이제 2차 라운드로 바이든 라운드로 만약에 된다면 네. 국내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역시 그 일본의 수출 차단을 하는 수출 규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이런 시나리오로 갈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 이슈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거죠. 갑작스럽죠. 근데 이번 이슈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가 혹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을 네. 제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중국의 26%를 수출 의존하고 있고 네. 홍콩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것까지 하면 거의 30%까지 됩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미리부터 낮게 만드는 그러니까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해 나가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런다면 그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겠죠. 기업들도 공급 기지를 중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그런 방식에서 다른 신흥국, 특히 인도 RCEP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인도로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거나 인도네시아, 네. 베트남 이런 지역 등등을 중심으로 좀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이런 종류의 노력들이 맞물린다면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우방국과의 친교를 강조하는 미국 바이든의 성격상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원된다라는 말은 좋아진다라는 그렇죠. 말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때는 일본하고 한국이 싸우는 거 신경 안 썼거든요. 네. 경찰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바이든은 적극적으로 중재해요. 싸우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안 싸울까요? 일본하고 우리가. 이 미국의 중재는 네.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죠. 네.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또 친미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방국과의 이 단단한 교착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지. 물론 이런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미중무역 분쟁이 있어도 그냥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이름만 이쁘지만 사실 이제 눈치 작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네. 참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당면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런 시나리오를 대체,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려주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시나리오의 기초에서 전략을 잘 짠다면 또 위기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은 있겠지만 미중 간의 그런 무역 전쟁 속에 있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그렇죠. 차원에서도 움직임을 보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다양한 산업군이 있겠지만 뭐 바이든노믹스,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2019년을 보면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발발하고 조금 격화됐다 싶으면 전체 시장이 많이 무너졌고 반도체 쪽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의 산업 쪽에서 가장 영향을 뭔가 안 좋게 혹은 그래도 괜찮은 이런 섹터를 좀 구분해서 보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바이든노믹스 관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이든이 생각하는 가장 중점을 두는 그 투자 네. 그게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린 산업, 네. 신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어느 정도인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앵커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질문이죠? 네, 모르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알겠어요. 마음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앵커님께 네. 이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네. 이 전기에너지, 네, 네. 우리나라 전체 전기에너지 공급량의 몇 퍼센트가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할까요? 우리나라 현재 그거는 제가
아는 척해서 대답하고 싶어서 진짜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네. 그냥 찍어봐 주세요. 숫자 아무 숫자나. 한 30%? 30%? 우리나라가 현재 9%예요. 9%? 30%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풍력이 있고 태양광이 있어도 9%밖에 안 되는. 네. 우리나라가 현재 9%고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마 독일 같은 경우 네. 30%에 근접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독일도 30%까지는 안 왔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의 목표가 네. 20%예요. 그게 저의 기준을 달성하려면 그럼 한 2040년 정도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2020년 전망에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가 강조될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경향성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릴게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바이든은 네. 이미 언론상에도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약상에 네. 밝힌 것이 2035년까지 네.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 바이든의 공약은? 자꾸 질문하세요.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20%? 더 높습니다. 훨씬. 30%? 훨씬 높습니다. 50%? 훨씬 높습니다. 70%? 100%입니다. 100%라겠다고요? 예, 2030년까지요? 예, 35년까지.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하냐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게 궁금한데 네, 그거는 다른 그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와 네.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100% 말이 안 되는데 예, 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공약이라는 거죠. 아, 공약은 바이든의 공약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 부분에 얼마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만큼 재생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겠다 네. 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책에다 많이 해놓은 거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약이라는 거는 100% 지킬 수는 없는 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겠다.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돈도 쏟아붓겠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아까 살짝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에서 탈퇴한 네. 것들을 다시 가입하겠다라고 네네. 했을 때 제가 책에다가도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약 네. 재가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1호 정책 과제가 그거라고 이미 선언했죠. 네. 1호. 그러니까 그만큼 기후,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어때요? 구체적인 이야기. 네. 일단 태양광 지붕이 있어요. 네. 이게 태양광 지붕도 태양광 패널을 깔고 ESS를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네. 하죠. 이걸 같이 까는 모델인데 우리나라도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네. 네. 우리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 그겁니다. 네. 당연히 바이든도 그건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그렇게 높이려면 그거 많이 깔아야 돼. 지붕 곳곳에 그렇죠.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되는데 그것을 600만 개. 600만 개가 네. 감이 안 와요. 네. 저도 그냥, 감은 잘 안 옵니다. 그게 집에 다 있다고 공약에 있는 거죠. 600만 개 보급하겠다. 그냥 우리나라 그 가구 수가 2천만 가구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집, 그냥 주거용 주택을 이제 아파트도 있겠지만 그냥 2천만 집이 있다라고 네.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에 걸쳐서 태양광 지붕을 깔겠다. 네. 태양광 패널 네. 몇억 개, 풍력 터빈. 이거 5만 개 깔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 공약들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밝혀요. 제가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언론상에 이미 나왔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의 예. 풍력과 그러니까, 태양광. 그렇죠. 제가 가끔 네. 단위를 제가 헷갈릴 때가 네네.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밑에 또 댓글에 틀렸다. 5만 개 아니고 6만 개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틀리시면 네. 이렇게 정정해서 댓글 달아 주시면 예. 어쨌든 바랄게요. 저도 그 숫자가 정확한 건 알 수 있는데 그만큼 강력하게 많이 깔겠다 이거고요. 네. 되게 재밌는 것도 알려드릴까요? 재생에너지 산업 말고요. 네. 당연히 그린한 산업, 탄소 제로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이 개솔린 차나 이 디젤 차를 네. 줄여나가야겠죠. 그쵸. 그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사업도 네. 그 보조금 주는 게 들어가요. 네. 네. 노후 경유차 폐차하도록 지원해 주는 네. 거 들어가고요.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꿔 타도록 지원을 해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말 재밌는 제도인데요. 바이든이 갖고 있는 공약이 뭐냐면요. 의무 판매제입니다.
의무 판매제. 의무 그러니까 판매제. 몇 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차량을 팔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 친환경 차량을 팔아라.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논의되는 게 15%입니다. 그러면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 미국의 자동차를 팔 거면 15%는 친환경 차를 팔아야만 된다. 우리 현대기아차도 지금 해외 그렇죠. 기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제도라는 거죠. 첫 번째.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네. 미국의 공공기관들이 네. 친환경 차량을 300만 대 네. 예, 구입할 수 있도록 예, 지원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거. 근데 정부부터 다 바꾸겠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공식 그 수소 충전 인프라 지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들 만나거나 네. 그 영역에 뭐 예를 들어 현대기아 자동차 전문님하고 대화 나누면 네. 숫자가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이 수소 충전 인프라 지도상에 예, 지도상을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현재 지도상에 현재 날짜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이 서울시에 네. 수소 충전소가 몇 개 있을까요? 좀 못 본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으세요? 뭐 한 이 근처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섯 개가 안 돼요. 다섯 개도 세 개 있어요. 세 개. 네,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기준에 따라 다를 텐데 저는 이 수소 충전소 지도 있습니다. 네네. 그 지도를 기준으로 서울시 세 개, 경기도 세 개. 그럼 총 여섯 개네요. 수도권 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이 네. 넘는데. 이거 수소 충전 수소차 탈만합니까? 중간에 수소 없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여기 거예요? 여기 국회에 수소 충전소 있는데요. 네. 거기 줄 엄청 길게 서 있어요. 그럼 수소차 그러니까 타기 좋냐? 인프라를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수소 충전 인프라 네. 보급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린 뉴딜 사업에 비싸지만 네. 비싸다고 안 되는 게 돈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수소 충전소 만드는 게 그렇죠. 그렇죠. 돈 많이 들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네. 뉴딜 펀드가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 이 신재생 에너지 관점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네. 싶은 게 또 풍력입니다. 우리나라 풍력 발전 회사들이 네. 사실 내수 수요보다는 네. 외수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유튜브스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풍력 발전 회사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들이 이제 제 대학원 동기여가지고 아, 결혼식장에 간 적이 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바람길 돌렸나요? 그 웃기지 마세요 자꾸. 네. 저, 네. 아니 웃으면서 하면 되죠. 전혀 네. 예측하지 못하는 네. 질문들이 네. 자꾸 나오는데 네. 결혼식장에 갔는데 네. 3분의 2가 유로피언이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 몇몇 기업들은 네. 미국에 대한 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있고 특히 올해 초에 이 미국과 수출 계약 많은 그 규모의 수출 계약을 달성한 기업이 네. 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나름대로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 이렇게 많이 도입하겠다라고 네.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나라로부터의 네. 예, 수주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기회고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현대차나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수소차 영역에서 그래도 선점하고 있고 그렇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 수소열차, 수소트램 네. 잘 나가고 있지만 전기차든 수소차든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또 배터리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배터리 기업도 상당한 이 테마주 영역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것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네. 투자하시면 좋겠고 바이든 관점에서 산업 네.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뭐죠? 정말 이 부분 너무 중요한데요. 네. 트럼프가 네. 당선이 된 이후에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쩌면 트럼프일지도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이 오바마 케어를 묵살시켰기 때문에 네. 한 측면에서 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충격을 경험하면서 오바마 케어가 없으니까 이 의료 불안, 보건복지 분야 네. 이런 불안이 너무 심각해지는데 그렇죠. 소위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진단받을래도 진단비가 부족해요. 맞아요. 그런데 오바마 케어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가 당연히 바이든의 그쵸. 공약이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인데 의료 서비스가 커지겠죠. 네. 미국의 의료 서비스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단서는. 두 번째 단서. 약값을 잡겠다예요. 바이든은.
약값의 인하. 예, 약값을 약값의 상승률을 네. 물가 상승률 언더로 만들겠다라고 그게 공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잡느냐? 네. 외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제약을 수입해서. 그럼 우리나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네. 이 가격 경쟁을 만들겠다, 부추기겠다.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라는 네. 것이 공약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제약사들이 바이든을 엄청 싫어하겠네요. 미국 제약사 입장에서 싫어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의 흥망이 있는 건데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유세하면서 바이든이 관련 유세하는 과정에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을 좀 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보라. 한국이 왜 이렇게 조기 방역에 성공했느냐. 공무원들이 잘해서다. 리더들이 잘해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가 걸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미국이 잘 대응 못한 건 네. 트럼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피력했는데 한국을 보라 하는 그 메시지를 보세요. 네. 이게 뭐냐면 바이든도 우리나라의 의료, 헬스케어, 네. 제약 이런 분야에 굉장한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바이오 시밀러를 공급하는 몇몇 제약사에게는 네. 상당한 기회가 그쵸. 열릴 수 있겠다. 시장도 커지는데 우리나라의 우호적이고 또 제약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이 바이든의 의지 네. 속에서 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겠다. 그런 여러 정책 기조의 발표라든가 네. 실제 공약 말고 실제 이행 네. 그리고 뭐 상원을 어떤 제도가 통과했다든가 이런 이슈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 관점에서의 기회들이 더 열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강조하고 싶네요.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